다음은 자전거 레저트 투어에 대하여 박태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호입니다. 자전거 레저트 투 관련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몇 년까지? 네, 22년까지 지난 5월에 연장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적어도 양성이 그동안 시설 투자 및 인프라부 준비 완료됐으니까 이걸 패스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 설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남백산이 있는데 지난 우리 자전거 특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하루에 1일 12번을 전용 열차, 전철 전용 열차 하루에 2대학 정도가 자전거 거치대가 딱 설치돼서 서울서로 양평까지 오는 사람들이 쨍쨍 와서 여기서 저기 이북다리까지 바로 중국까지 가고 다시 양평으로 와서 양평역에서 다시 서울까지는 기차를 이용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막걸리까지 아니더라도 간단한 뭐 장난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담이 없어요. 충주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갈 때는 여기서 팔당역이 상당히 자전거가 번거로우니까. 근데 이게 주말 위에는 다 평일은 중단됐단 말이죠.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시 적어도 평일날도 자전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전용열차 아주 중요한데 적어도 전용열차 아니더라도 그도 저도 아니면 무궁화호의 한두량 정도 거치대를 갖다 있는 그 객석이 있잖아요. 자전거. 또 아니면 전철도 또 수리량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오전과 오후에 2량씩만 좀 자전거 전용 거치대석을 빌려 이것을 궁극적으로 좀 뭐 서태지의 군수님뿐만 아니라 국정까지 다 동원해서 한번 이걸 협의할 때가 됐는데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마 검토 중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는 사실은 그 12년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은 16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3, 14, 15, 16년도는 뭐 3만, 4만, 5만, 6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가면서 한 16만, 17만 이렇게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철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객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주말이 아니면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정부의 의지에도 많은 그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면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관련 열차를 관장하는 그런 관련 부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나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마찰이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전성 의원님께서 건의서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평일에도 좀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도 하셨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해에 우리 자전거 이용객이 18만이었습니다. 우리 장평군 자전거도로 이용객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집계를 하고 데이터를 좀 잡아서 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군수님이 직접 그 정치적인 부분을 발휘하시던지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과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우리 서울시와 협약하는 게 뭐 농산물 팔아주기 양평 뭐 별로 지금 서울에서 우리 양평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군수님과 또 서울 박원순 시장하고 뭐 아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통 큰 협약을 이럴 때 서울 그 시장도 아닐 말로 양평 내저 특구에 자전거 좀 보내서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갖다 좀 높이면 뭐 나쁠 거 없고 우리 양평군이야 서울물 맑은 물 2,400만 명 다 식수 주는데 그 정도 혜택을 좀 특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장 서울 시장과 양평 군수간에 적어도 양평에 자전거 객을 보내주면 철도청에서도 예를 든다면 서울 시민들이 양평 온다는데 이거 한두 일 양 안 늘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서울시와 양평군에 이 행정 협약을 다시 갱신을 이번에 하세요. 갱신하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서울 공무원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각종 학생들, 교육청 뭐 다 양평에 지금 자전거길 뭐 가평도 일부 가겠지만 양평은 협약에 큰 협약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길이 지금 보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신원 2기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4차선에서 신원 2기 쪽으로 가다 보면 신원역에서 그 상당히 그 앞에가 연결될 상태가 불량하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노선 게 군데군데 노선 조정 9mm간 가는데 보면 강쪽으로 안 가고 그냥 휘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자전거 길이 한두 군데 이렇게 또 양근선 거기 5mm 이런 좀 초원을 봤다지만 이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그 수요자들의 요구를 한번 채팅을 해서 특히 저기 9mm 고개에서 그 강변도로 간 노선은 좀 조정을 의향이 있는가 그걸 검토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검토를 해서 그 관련 예산도 좀 추계를 해봤습니다. 관련되는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좀 난해한 입장이라서 지금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전문학적으로 들어갑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두 군데 의뢰를 했었는데 전부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갈산 뭐 중단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 예산으로 힘드니까 도비든지 뭐 좀 어떤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이 있으면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합니다. 대처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산 자전거 수리센터 잘 만들었던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지킴이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현장 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을 때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뭐 이런 발쿠르라든가 양평 자전거 동호인들이 애써서 주말 시간대를 정해놨는데 그게 뭐 돈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닫혀있다 보면 유명무 씨라든지 아닌가 만약 유명무 씨로 따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양평에 여기 있는 장애인 동장구 수리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자원봉사들 있거든요 작은 실비라든가 일정이 있고 붙이니까 운영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잘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어버리고 아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옆에 좀 뭐 문화가 있는 자전거 거리에서 지금 아신 갤러리를 연간 뭐 한 3천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향점이 서로 달랐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트는 아트이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이것을 아트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일종의 사업성으로 변칙 운영을 하라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 예술가 우리는 예술가인데 여기서 하품이나 소품팔로 건물을 하는 게 안 맞고 자전거길에다가 소품을 팔리겠습니까? 또 자전거길에 있는 여러 뭐랄까 먹거리라든가 이런 축제 쉼터 이런 조성원들 지금 다 사실 조성은 안 됐거든요. 뭐 이용객을 떠나서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차라리 다른 데로 옮겨서 발전이라든가 우리 양근섬이라든가 오히려 접근성이 높은 데도 오면 더 잘 될 텐데 아니면 차라리 일주일 내내 문을 열게 하던지 제가 주말만 열다 보니까 주중에 가면 서러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해야지 예, 그 부분은 뭐 이따가도 미술관 쪽에서 아마 또 질문이 나오시면 답변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길러리 그 아신 기차 카페에는 이제 우리 미협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지난 5월에 미협에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게 닫혀 있어가지고 지나는 분들이라든가 자전거 이용객들 또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 안 좋은 이런 상태여서 1년 365일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공고를 했었습니다. 모집 공고를 했더니 이제 응찰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양평 그 환경사진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사진협회에서 그 기차 갤러리를 한번 저희가 자기네가 운영을 해보겠다. 이제 저희는 그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이면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동파되고 또 주변에 지금 그 주변이 지금 잡초가 지금 무성해지고 이런 부분을 전부 관리하면서 화장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지금 이제 모색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환경사진협회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내왔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1년 365일 그 부분이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기차 결렬까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자전거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가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는 그러면 방광산업 되니까 환경 산업 되니까 환경 관련된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매점 허가까지도 저희가 다 득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조는 할 수 없지만은 간편한 뭐 컵라면 정도는 팔 수 있는 이런 매점은 허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소독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자전거 이용객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 사진 옆에는 양평에서 뭐 25년이 넘은 단체고 또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자부담으로 해서 용문역과 양평역에 흔히 환경 사진들은 1년에 두세 달 정도 연장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아주 바람직한 상품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하는 거, 예정에서 포기하는 거, 어쨌든 환경으로 사진작가의 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랑폰도 대회 이번에 성공을 나름대로 자축을 했는데 그 전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말이고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 주체에다가 기반을 놓고 그 안에 행사는 양평 뭐 폭행만 없었지 뭐 폭행 직접까지 가릴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는 걸 봤는데 적어도 한 단체가 공공시설에 했을 때는 그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도 좀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적어도 운동장 피해가 없도록 그런 그 시설 지원이라든가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대회는 상당히 다른 과거의 대회보다는 상당히 잘 치렀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해서 좀 더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여기 의원 동료 변선 의원님부터 저희 다 참석하셔서 그날 축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랑폰 대회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남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시죠. 네, 금년도에 개최한 그랑폰 대회는 이제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동호인들까지도 상당히 그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라든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 안에 2천여 명이라는 이런 집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회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겪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관련 협회하고 지금 수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대응을 하겠으며 만약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속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는 우리 양평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관광 수위와 거의 맞물리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들 동의해 주시고 자전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좀 큰 틀의 구상,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